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왕자 얘기를 좀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윌리엄 왕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웨딩 마치가 벌어지고 아주 그 신부가 아주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뭐 세계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왕자의 무승급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웨덴의 왕자 한 분을 갖다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식사도 자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친구 이름이 이제 필립이란 친구예요. 왕 이름인데 얘가 스웨덴 왕위 계승 순서의 2위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1위는 누구냐면은 얘가 아들은 밖에 없어요. 위에는 누가 있냐면 누나가 있는 거예요. 누나. 근데 누나가 계승서열 1위가 아니라 누나 남편이 계승서열 1위예요. 굉장히 재밌는 나라죠. 근데 내 남편 1위가 헬스클럽 트레이너였어. 그러다 헬스클럽 잘하니까 와우 해갖고 이제 계승서열 1위 돼갖고 요새 뭐 왕실 수업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유럽에서는 유명한 친구입니다. 왜? 스타일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핸섬한 걸로 해갖고 한때 조사를 해서 왕자들 중 핸섬한 서열 1위가 윌리엄이나 우리 또 여타 친구들 제끼고 1위 했던 친구가 바로 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때 아주 우스갯소리로 10등인가 꼴등했던 친구가 김정남이라고 그래요. 어? 자, 지금 마카오에 계시죠? 자, 어쨌든 이분이 뭐가 되느냐. 스웨덴 왕위에서 2위인데 세상에 이분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스웨덴에서 자녀 한 명당 18만 원에 여러분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이가 없으면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왕자인데 아동수당을 받아요. 뭐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뭐 수당하면 없는 사람만. 생활보호 대상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뭐가 되느냐. 더 말이 더 멋있죠. 왜? 아이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죠? 예. 아무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다. 뭐 별 얘기 아닙니다.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이 스웨덴, 원래 노키아는 여러분 이 스웨덴 건 아니죠. 핀란드 건데 스웨덴이니까 이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키아 사장인가 이 친구가 이 벤츠 몰고서 300km로 갔대요. 어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는 300km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차로 300km 확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위반이 걸렸는데 벌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12억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사례죠. 이상한가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건희 씨가 우리가 한번, 이건희 씨도 여러분 자동차 속도 광이죠. 예. 그래서 에버랜드 빌려갖고 밤에 혼자서 열심히 달렸잖아요. 예. 마치 개인 그 트랙처럼 막 열심히 달렸는데. 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쏘는데 벌금 우리나라 얼마죠? 과속하면? 6만 원인가요? 예. 이건희 씨가 여러분 벌금이 6만 원입니다.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1시간 반에 쏘겠어요. 그러면 밤에 쾅쾅쾅 플래시 터트리면은 날도 밝잖아요. 운전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밝아갖고 벌금 200만 원 내면 끝나겠구만. 자, 어쨌든 얘네들의 정책은 뭐가 되느냐. 하루 수입이 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 벌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수입의 몇백 배 수입의 300배를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12억의 벌금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아 여기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가 정상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 교통 단속은 왜 하는 겁니까? 예, 질서를 유지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원래 의미. 우리 위에 롤즈의 정의론 뭐 여러 정의론 요새 나오는데 우리 누구였어요? 샌델의 정의론에 따라서 교통 법규가 왜 생겼는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이 정의에 가깝겠죠. 예.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앞에 얘기했지만 기본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지 국가의 원칙은 책임은 권한만큼, 책임은 소득만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하지만 혜택은 누구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아유, 요새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 한때 경제학적으로 우리 굉장히 존경받던 분인데 요새 막 모양의 뭐 이 스캔들 저도 읽어봤어요. 나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거는 뭐 1004번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이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 언뜻 생각해보면 저도 동의할 수, 아, 전 솔직히 언뜻 생각해보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해보면 좀 동의할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희 씨가 얼마나 잘 살아요. 보통 럭셔리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자식한테 또 유산 물러주면서 상속도 세수, 세금도 조금 내시는 분인데 세금도 조금 내시는 거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건 부자다. 야, 무슨 부자한테 무상급식을 주냐 이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희 씨 아들이 그럼 서울대 갈 때 부자니까 무상급식 안 해도 되고 가난한 사람 무상급식 해줬으면 최소한 국립대학교 서울대 갈 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게 하고 부자들은 등록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부잣집 아이들은 왜 차별 없이 서울대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우리 서울대 들어갈 때 집 잘 산다고 등록금 더 냅니까? 등록금 더 내죠. 아, 서울대는 못 가셨구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서울대, 아, 이제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 갈 때 집 잘 산다고 돈 더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금 제일 많이 냈으면 무상급식 혜택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료 많이 냈으면 그러면 병원 가서 먼저 진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병원 가서 나 의료보험료 얼마 낸 사람인 줄 알아? 한 달에 300만씩 내고 있어. 이 새끼 나보다 치료해. 또라이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예. 저 의료보험료 못 냈어요. 32,000원밖에 못 내요. 한 달에. 저는 감기약 걸려도 감기약 반만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의료보험료 만원 내놔. 의료보험료 400만, 500만 원 내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똑같은 거 줍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하잖아요. 무상급식은 왜안 되나요? 아, 교육은 사회권이고요. 그죠? 먹는 건 생존권이에요. 생존권이 우선하는 겁니까? 사회권이 우선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뭐 법적으로 이제 따져야 될 문제지만, 아, 생존권이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아, 가르치는 걸 똑같이 가르쳐주면 먹이는 것도 똑같이 먹여야죠. 예. 이거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숨겨진 논리가 뭐냐는 겁니다. 숨겨진 논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거. 자, 좀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는 확대돼야 되는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라고 이제부터 불러야 될지 몰라요. 2년 뒤에는. 자, 어쨌든 왜요? 네. 자, 우리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 그럼 50년 집권하고 있겠다. 아이고, 좀 섬찟하긴 하네요. 그래서 싱가포르 리칸유도 아니고, 그죠? 리칸유 59년에 집권했나? 그러니까 리칸유는 40년 된 거고, 50년은 좀 너무하신 것 같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복지국가 만들었을 걸. 그럼 이 전제는 아버님이 현재까지도 집권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들려면. 그럼 50년 장기 집권. 아이고, 이건 좀 너무 슬픈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예. 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절대빈곤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경제발전이라는 건 인간의 행복감을 높여주지만, 그 일정 수준이 넘어가서는 행복감이 비례해서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이건 제가 경제 시간에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국민소득이 없던 수준에서 15,000불까지 갈 때에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대부분의 나라가 다 높아집니다. 근데 그 넘어서서 4만 불, 5만 불 간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뭐 맨날 나오지만 뭐 방글라데시라는 데 행복지수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제발전하는 건 목적 전치가, 목적 전도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경제발전의 목표는 경제발전 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마 경제발전의 목표라고 모두 다 동일할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발전이 국민 행복이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경제발전이 넘었을 때는 그 다음에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넘어가는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은 다 민주화가 안 되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세계에 그 예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간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근데 국민소득 2만 불에서 4만 불갈때 사회가 민주화가 되지 않는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4만 불을 가지 못합니다. 아주 소규모 국가 말고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독특한. 사실 무슨 홍콩이 선진국입니까? 거기 사람들 다 탁장 속에 삽니다, 여러분. 빈부격차 엄청 심하고요. 출산율 제일 낮고요. 아파트 값 제일 비싼 게 홍콩입니다. 그럼 뭐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2만 불에서 4만 불 가고 5만 불갈 때는 민주화가 돼야 되는 거는 민주화가 돼야지 쉽게 말하면 중산층의 힘이 생겨나는 거요. 민주주의는 중산층이 강화됐다는 얘기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동의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이 강화되고 중산층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튼튼해져야지만 그 국가가 선진국 대열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국가는 싱가포르나 홍콩저 같이 좀 기형적인 경제 체제를 갖지 않으나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간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화두는 복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고 이런 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딱 보면 이제 나오지만 이제 권력도 이렇게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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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게왜 중요하느냐?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점은 누구든지 이제 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비례랍니다.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출산율이 높아져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린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이 회사 나가고 일 나가면 뭐예요, 당장? 애못 낳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고. 그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지가 취약한지를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나라들은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으니까 출산율이 높은 나라예요. 여긴 거꾸로고요.
예.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거죠. 일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출산율도 낮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갈수 있느냐? 뉴질랜드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스웨덴 이런 나라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경제활동하면서 뭐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애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이루어지겠습니까?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애를 낳으면 육아선택 휴직제죠. 애가 딱 나오면은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사람이 휴직을 하는 거죠. 남자가 애를 키울 수도 있고 여자가 애를 키울 수 있고. 왜 애를 못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출산율이 높아지고 사회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한국 여성들 대단히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애도 안 낳고 일도 안 하죠. 나쁘게 말하면요. 예. 그런데 진짜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애 낳고 싶어도 애도 못 낳는 거죠. 애도 낳을 수 없고 일도 못하는 사회인데 그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성이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행복해야 어른이 행복하고. 전형적인 거죠. 우린 그러지 못한 사회라는 게 여러분 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한 번만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다라는 뭐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대통령인지 뭐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긴 나요. 근데 보시면 가정복지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인데요. 실제로 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요거는 tax break toward family라고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서비스로 국가가 재정해 주는 거고 요거는 캐시, 현금으로 복지 뭐예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 국가들 보시면 프랑스, 룩셈부르크, 미국,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헝가리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요, 다 훌륭한 나라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나오고, 슬로베니아도 나오고, 포르투갈도 나오고, 에스토니아도 나오고, 이태리도 나오고, 스페인도 나오고, 폴란드, 그다음에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우리 신광영 교수님, 이분 여러분 책 좀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건데요. 뭐가 나오는 거냐? 우리나라는 요만큼 지원해줘요. 그것도 뭐만? 서비스만 지원해주는 거죠. 아동복지 돈 안 줍니다. 세금 혜택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 비교 보시면 딱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복지국가가 돼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뭐 한 번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지강국 스웨덴. 물론 스웨덴하고 우리랑 비교하면 야 자꾸 왜 스웨덴하고 비교해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책 읽다가 여러분 제가 여행 가는 도중에 읽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경제학 이론이 있는 책은 아니고 너무 재밌는 책인데 다시는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홍주캉이란 분이 지으신 책인데 이제 사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책이 올바른 시각이라고 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가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점들 있잖아요. 전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태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 저는 특히 담배를 안 태기 때문에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시면 좀 많이 시끄러우시잖아요. 중국 분들이. 좀 많이 시끄러우시고 어렸을 때 좀 교육받는 줄 알았어요. 공공장소에서는 꼭 크게 너희들의 의견을 발표해야 된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해라.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농담이고요. 우리도 옛날에 이제 뭐가 되느냐 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예전에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그랬듯이 사실 이렇게 보면 어글리 차이나라는 용어가 많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하여튼 그런 면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우리 사실 루신의 그 옛날에 나왔던 노신이라 우리 때 노신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뭐 아큐정전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왜 이 얘기를 재밌냐면 이 친구가 좀 오바라는 게 아내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하고 중국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아니 노르웨이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그럼 그거는 제가 이 중국을 나쁜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조금 좀 그렇잖아요. 예. 아니, 미국하고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그거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 정도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럼 어디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해야겠어요? 북한에 비해서 우린 복지 국가다. 아,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무슨 북한에 복지가 있어요? 뭐, 북한 제 친구가 그 의사 그겁니다. 의사에서 이제 그 6월 그 옛날에 왜 북한 가서 의료 봉사하는데 가서 울었대요. 왜냐하면 진짜 수술할 때 마취를 못한다. 마취약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인민들은 말입니다. 정신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 친구 제일 슬펐던 게 링게르 병이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이 부족하니까 링겔병을 만들 때는 그 링게르 그 플라스틱을 못하고 소주병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세척을 해서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되게 헌신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고 우리가 꼭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민주화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비교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왕정 국가랑. 야, 한국은 사우디에 비하면 얼마나 민주적인데 니네 왜 이렇게 민주화를 갖다 비민주화가 안 됐다고 난리야. 그 소용이 없잖아요. 제말 이해 가시죠? 야, 우리 이집트에 비해 우리 얼마나 사우디에 비해서 민주화 됐는데 우리 얼마나 북한에 비해서 복지 국가인데. 이건 좀 어이가 없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 수준 정도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쫓고 쫓아나가려 그런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봤을 때 스웨덴 봤을 때에는 여성 경쟁력도 낮고 출산율도 낮고 그럼 이런 것에 있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GDP 대비 아동 복지 비출 비중이 낮다라는 거죠. 아주 단적으로 이런 것부터 늘려나가는 것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각께서도 공약을 내실 때 소득의 이 공약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물론 공약 당선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자기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소득에 관계없이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해요.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테레비 틀면은 희귀성 난치병에 걸린 친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엄마가 웁니다, 옆에서. 그죠? 하루 종일 간호하고. 애도 웁니다. 네, 집안 힘들고요. 말짱했던 집안이어도 박살이 납니다. 며칠 전에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 봤는데, 우리나라 어떤 친구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희귀병이 인정받으려면 5명이 이상이 걸려야지 희귀병을 인정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2명 걸리면 안희귀한 병인가요? 그래서, 1명 걸리면 안희귀한 병인가? 우리나라 이런 걸리면 집안 망하잖아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여기 옆에다가 딱 나오죠. ARS, 전화 한통 2,000원.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2천 몇백만 원 걷었다 이게 나오는데, 전 이거 보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실은. 왜? 고등학교 교과서에 반하니까요. 제가 학생들 가리키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복지는 두 개의 개념으로 나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는 근대적 복지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현대적 복지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대적 복지의 개념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엘리자베스 1세, 16세기, 17세기죠. 구빈법이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빈법은 가난한 사람을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근대적 의미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대적 복지의 의미의 개념에서는 복지 혜택의 대상은 누구냐? 빈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지 정책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빈곤 탈출이고요. 이때 복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시혜, 베푸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근대적 의미의 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복지 개념이죠. 이런 복지를 이루는 국가 보고 복지 국가라고 하나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로 써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5대 원리 중에 하나가 복지 국가의 원리입니다.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출발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최소한 비스마르크부터 나오는 거고요. 독일의 가장 우파적인 정치인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의 휴시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독일의 1919년 무슨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드디어 복지국가의 내용을 최초의 헌법으로 다루죠. 1919년입니다. 독일이 공화국 되자마자 한 거예요. 독일 1차 세계대전 할 때까지만 해도 왕국이었습니다. 1914년에서부터 17년까지 1차 세계대전 하죠. 1차 세계대전 했을 때 두목이 비렐림 2세였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서 대 아이러니한 거죠. 1차 세계대전 하이라이트 독일과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과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서 둘다 재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으로 넘어가죠. 러시아는 소비에트 공화정으로 갔고 얘네 뭐 민주공화국으로 갔어요. 이 민주공화국으로 갔을 때이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복지국가를 내세웁니다. 이제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복지 혜택의 대상은 빈자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지 혜택의 대상은 전 국민이다 써 있습니다. 의료보험 이건희 씨도 가입 대상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는 사람만 사회보험을, 아니, 공적 부조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국가 체계의 기본입니다. 복지대 대상은 전 국민이고요. 목표는 빈곤 탈출이 아니라 써 있습니다.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이라고 나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적혔습니다. 복지는 권리다. 그걸 우린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모든 국민은 사회권을 가진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개인의 시혜 대상으로 나오는 이런 거를 최소한 여기서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 네. 여기서는 KBS는 여러분 밑에 쭉 나오잖아요. 국민의 소중한 시청료로 만듭니다. 네. 국민의 소중한 시청료로는 안 드는데 도대체 시청료 내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만듭니다. 아니에요. 내고 싶어요. 옛날에 KBS 나왔었어요.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국민의 소중한 시청료로 만드는데 복지를 다시 시혜로 돌려서는 안 되죠. 복지는 권리의 대상이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ARS 나와서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그 권리를 왜 우리가 방송을 해서 눈물을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다 돈 안 보내면 나쁜 사람 같고. 오늘 복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왕자도 무상급식을 받고 아동수당을 받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나라가 왕정이 부활돼야 되겠네요. 화이팅!